아니에요. 제가 지금 이 여당 간사랑 얘기하는 동안에 무슨 발언을 하신 것 같아서 놓쳤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저분은 여보세요라고 하는 것 같아서 봐주는데요. 아까 뭐라고 하셨죠? 옆에 기억. 네? 아니, 발언 끝났어요? 아니요. 아직 아, 그럼 계속하세요. 끝나고 하셔야지. 중간에 의사진행 발언이 어디 있어요? 제가 질문을 진지하게 하는데 증인이 제 질문을 제가 나이가 어려서 15년 전을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본인은 못한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제가 지금 증인 신문을 계속 해야 됩니까? 가만히 계세요. 맞는 얘기라고요? 가만히 계세요. 저기 아, 증인 강희철 증인 네. 저 말씀 들으세요. 이 저 아, 제가 알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그 나이가 어려서 기억날지 모르지만 난 나이 먹어서 뭐 저 기억이 안 난다. 글쎄요. 이 해석이 나름이지만 저도 흥분해서 그랬어요. 이 말이라는 거는 습관에서 나올 수도 있어요. 평소에 네. 이제 그런 식으로 말씀하신지 몰라도 아, 여기는 청문회장이므로 그 말씀에 좀 조심을 해 주십시오. 예, 계속. 예. 자, 시계 이제 계속 보내세요. 계속 진행하세요.